치즈 막 줄줄줄줄. 너무 맛있다. 회장님들. 제시 느낌으로. 제시. 아이뻐라. 아이뻐라. 지은 춤 되지. 아이뻐라. 아이뻐라. 그럼 대본 내일 쳐가지고. 너무. 몇 시야 지금? 몇 시야? 아 시간이 딱 괜찮은 시간인데 이거 어떻게 이대로 집에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뭐 한 잔 할까? 야! 적셔야지 무조건 적셔야지. 잠깐만 근데 내일 촬영했다고 하지 않았어? 내일 하는 촬영이 술을 마셔야 되는 촬영이야. 그렇게 개꿀 빠는 방송이야. 회장님이라는 프로라서 다음날 회장한테 리뷰. 아 회장한테서 회장님? 아, 회장하는 리뷰. 그러니까 뭐 술 먹고 주장 부리면서 하다가 회장하고 그냥 좋다 아이고 시그널 뭐 이런 대로 가요 방송이. 오케이 여러분 오늘의 적쇼 멤버입니다. 적쇼! 사라사라사 고독스케 방어해 적쇼! 적쇼! 와 오늘 또 잘 먹었습니다 회장님들. 회장님들. 민지 씨. 아 무슨 일이야 또? 왜 그래? 아니 전 괜찮은데 시청자분 되게 괜찮아요. 마이신가 깨어나 얼굴? 회장님들. 이동님 저 어제 진짜 술 많이 먹었어요. 회장 무조건 빨리 해야 돼요 이거 지금. 민지 씨장 레디고 100% 많이 나온다 오늘. 아이씨 말도 안 돼. 야 첫날보다 덜 나왔네. 야 정 찍을래. 빨리 해장하러 가야 돼 우리 회장님들. 회장님들 나 연예인처럼 카니발 타.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어디를 가는 거예요? 아 맞춰가요. 와 여기가 종각이거든. 보신각 종을 치나?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아이 1년 뒤잖아요 보신각 종. 그때까지 버티고 잘하고 그러면은 나 진짜 비키니 입고 보신각 종 친다. 뭐냐? 허락 거기서 해줘. 소래포 갔다가 그 전에 또 술을 드셨다고 제 조현 씨 봤대요. 우리 후배가 같이 코너를 짰는데 빠졌어요. 이유가 있는 술은 맛있다. You know? You know? I know. You know. 윤호 장민아 생일 축하한다. 장민아 생일 축하한다. 어, 빨리 해장해야 돼요 진짜. 어우 약간 굴짬뽕 하얀색 국물에 후후 해가지고 그릇째 들고 국물을 옷깍 옷깍 아씨 어 여기가 어딘데? 나 토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심상치 않죠? 아우 나 만약에 남산 도서관 가는 거면 그 자리에서 그냥 육개 물고 뒤질 거야. 아이고 여기가 또 어딥니까? 어떻게 이렇게 남산까지 왔어? 설마 등산? 등산이 등산이 그렇지. 이란 야 이 나쁜 야 서울로 트레킹 길 1.6km? 왜요? 1.6km 가능하죠. 10.4km? 브라이구나. 그냥 편안하게 레깅스 입고 오길 잘했네. 어차피 나도 다 돌아이. 회장님들 나에게 원래 이거 아 남친이랑 와가지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올라가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올라가고 사실 감독님밖에 없잖아. 그럼 감독님이랑 키스 한번 해야 돼. 아 안돼. 여기 남산 와본 기억 있어요? 남산에 자물쇠를 잠근 기억이 나네요. 20살 때 만났던 오빠랑 키스바리? 어 네. 소리포구에서 옛날에 사귀던 전 남친이랑 키스바리 했거든요. 키스바리를 했던 오빠랑 20살 때 와서 사랑을 고백하며 영원히 함께하자 결혼하자 이러면서 잠갔지만 지금 저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해장을 안녕하세요 혹시요 아버님 인터뷰 살짝 가능해요? 돈 드는 거 아닌데? 남산에 좀 맛집이 있을까요? 회장용 맛집 가동관이라고 곰탕집이 있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해요. 서민적인 거는 갈치조림도 있고 갈치조림 너무 비싸 9,000원으로 올랐더라고. 아 저 돈이 없게 생겼나봐요 제가. 아니, 그게 아니라 혹시 저 누군지 아세요? 몰라요 나 미안해요 몰라서. 아니 코미디 빅리그에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 회장이 술을 깨는 게 목적일까? 내 속을 달래주는 게 그게 목적인가? 네이버에 검색 좀 해볼게요. 그 직무를 맡은 사람. 아이고 힘들어. 아 누가 등산으로 해장을 해? 등산소가 그렇게 좋대요. 아 저 진짜 주둥이. 야 얘가 어디야? 토토 아일랜드까지 왔습니다. 우와 여기 무슨 교과서에 보던 MBC도 있나? 끝에 있는 거 저거 폭파시켜야 돼. 어머 안녕하세요. 아니 뭐 좀 여쭤보려고 어머니. 등산이 해장에 좋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끼지 않을까요? 그쵸? 죽겠어요 지금 여기서 계속 토하고. 해장 뭘로 하세요 평소에? 초코우유요. 초코우유? 한번 해봐야겠다. 우리 가운데 있는 친구 혹시 내가 누군지 알아요? 아니 코미디 빈디가 안 봐요? 어? 봐요. 슈퍼차 부부 알아요? 어 알아요. 네. 이은영 머리 잡아당기는 여자 알아요? 에오! 에오! 알아요 알아요. 근데 이 내 숨소리가 방송에 들어가는 게 괜찮겠어요? 너무 섹시하지 않을까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선생님. 아, 제가 어제 소주 3병을 먹고 등산이 해장이 될까요? 그렇죠. 도움이 되겠죠. 운동을 하면 에너지 발산이 당연히 되고. 당연히. 아, 당연히 되는 거예요? 나도 뭐 하나 물어볼까요? 예예예, 예, 여쭤보세요. 그거 어디서 썼나? 아, 이 방송. 요즘 많이 써요. 방송에서 많이 써요. 인터뷰하면 그거 하나 안 주나? 근데 우리가 이 맛 쓰면 흉해. 연예인들이 아유 써요. 아유, 저 누군지 아세요, 아버님들? 개그맨 같은데? 어? 맞아요. 호밀이 되는 거예요. 아, 아, 맞아요.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 저희가 끝이에요? 끝이야? 막방 스포트. 아버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 등산은 해장이 된다. 어제 먹은 술, 회, 보쌈 모든 걸 다 해장하겠다. 원중. 알았어. 아! 회장님들.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해장을 할 게 있나? 해장할 음식은 햄버거예요. 이런 씨. 뭘 먹어야 되나? 어머, 안녕하세요. 드려 마세요. 혹시 어제 술을 먹었어요? 보통 술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1병 반? 그러면 전 궁금한 게 햄버거가 해장이 되나요? 되죠. 빵에다 일단 패티를 구워서 넣고 치즈 한 장 얹고 한 장 더 베이컨도 두 장 이렇게 양상추, 토마토, 양파 올리고 피클 올리고. 추천이에요? 추천이죠. 추천이에요? 해장 라면 대 해장 햄버거. 라면. 아! 고맙습니다. 오, 감독님 냄새부터가 일단 너무 좋고요. 이거 치즈 막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거 막 미쳤다. 자, 일단 단면을 한번 잘라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이게 되나, 이게? 잠깐만요, 어차피 제가 먹을 거니까 이거 누를게요. 이야, 단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와, 이거 타워보고 단면 자르기 그래 힘들 것 같더라. 와우, I'm really upset. 정말 화가 났어요. So nice.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단면이 아우, 침 나온다. 햄버거가 해장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음식이야, 생각을 해보니까. 왜냐면 because 나 좀 약간 a little bit 얇지만 습자지 같은 지식이 좀 있거든요, 제가. 일단 이 토마토 자체는요, 그 알코올을 분해하고 몸에 있는 독한 거 이런 거를 약간 이렇게 배출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내가 들었어요. 그리고 이 여기 안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치즈, 이 치즈들이 이렇게 잔뜩 있잖아요. 실제로 강재준 선배님께서 페퍼로니 피자로 해장을 실제로 하시고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특히나 이 양상추. 아우, 나 이거 침 나와가지고 설명이 힘드네. 양상추에 내가 어디지? 스펀지인가? 서프라이즈인가? 6시내 고향인가? 아무튼 어디서 봤는데 이 양상추가요, 피를 맑게 해줘요. 저요? 왜요? 관심 있어요? 감독님 어떻게 관심 있어요? 늦게 한번 볼게요, 여러분. 햄버거로 해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들 적셔. 와 미쳤다. 와, 너무 맛있다. 내가 어제 소주 한 두 병 세 병 먹었잖아요. 조금 허했거든요, 마음이. 나의 이 허한 속을 이 친구들이 달래주네. 느끼함으로 달래주네. 여러분, 치즈 꼭 두 장 넣으세요. 치즈를 꼭 두 장 넣어야겠네. 이 소스에 약간 감칠맛 나게, 매운맛 나는 약간 요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알싸하면서 속이 확 풀리네. 아, 지난주랑 똑같다. 맥주와 땡.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 이거 잘 짰네. 잘 짰네, 이 사람들. 약간 다른 느낌이에요. 라면으로 해장할 때는 약간 뭐랄까 거칠게 알싸하면서도 얼큰하게 해장하는 거라면, 해장 햄버거는 부드러우면서도 달콤하게, 달콤하게 내 위를 코팅해주면서 해장해주는 느낌? 햄버거 하나 클리어. 이 해장이 되긴 됐나 봐요. 맥주가 자꾸 땡기네. 해장 성공! 루트가 괜찮네요, 여러분들. 등산으로 땀 쫙 빼면서 알코올들을 배출 한번 시키고, 여기 올라와가지고 햄버거로 허한 속을 이렇게 또 한번 싹 달래주고, 너무 괜찮네요. 근데 여기 맥주가 파나? 맥주 팔아요? 뭐 어떻게 한 잔 뒤 적혀 봐봐. 어머! 나는 진짜 미친X야. 우리 회장님들, 적셔! 옷깍. 옷깍. 나 너무 행복하다. 나 미친이야. 이제 술똥만 싹. 야, 추억이다. 쇼키스 바리 했던 나의 그 첫사랑 오빠랑 내가 여기다 자물쇠를 썼나? 우리 사랑하는 제작진 분들 덕분에 이렇게 해장을 잘 했습니다. 안녕.